헬로우 가이즈 아이 인트로듀스 창술사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한국 서버 1610레벨 창술사 이다 입니다 2019년 4월 한국 서버에 창술사가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창술사를 메인으로 플레이했으며 한국 서버 아르고스 퍼스트 킬 모든 실험 및헬 모드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번 북미 서버에 창술사가 런칭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가이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창술사라는 클래스는 각인을 뭘 쓰냐에 따라서 절정창술사, 절제창술사로 나뉩니다. 이 절정이라는 걸 쓰면은 남무 스킬과 집중 스킬을 스탠스 변경해서 쓰는 창술사가 되고 절제 각인을 쓰게 되면 집중 스탠스는 쓸수 없지만 남무 스탠스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창술사를 할수 있어요. 근데 북미 유저들한테 추천하는 창술사는 절정 창술사고 본 영상에서 설명은 절정과 절제 둘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정 창술사는 스탠스 변경을 하면은 절정, 집중, 그리고 절정, 난무, 이렇게 스탠스 변경을 해서 생기는 버프를 활용해서 딜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절정은 특화 맥스의 목걸이에서만 신속을 챙기는 특신 창술사를 추천을 드리고요 각인입니다 지금 북미 서버 각인은 보편적으로 맥스 각인 3개를 채용을 할텐데 절정 필수입니다 절정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원한 채용하세요 그리고 저주받은 인형 예리한 둔기 요 정도 채용하시면 평범한 창술사의 스타팅 세팅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석은 멸하 기준 정룡, 유성, 맹룡, 반월, 그리고 사용하는 스킬 추가로 두 개를 꽂아주시면 되고 홍연 보석 같은 경우는 정룡, 맹룡, 반월, 청룡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보석 하나 정도 꽂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괭열파를 쓰시게 되면 멸화 보석 괭열, 홍연 보석 괭열, 나무 스탠스에서 하나 챙기시거나 본인의 손에 맞게 보석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냉혹 세트템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치명타가 터지는 캐릭이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량이 올라가는 냉혹 세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스킬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맹룡열파, 빠른 준비, 추가배기, 각성, 압도 혹은 질풍 껴주시면 돼요. 반월성 같은 경우에는 나무특화, 최후의 판단, 돌격배기입니다. 혹은 강풍배기를 쓰셔도 돼요. 돌격배기가 더좀 세지만 공격 형태가 좀 제자리 포지셔닝이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반대인 강풍배기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중에 두번째 트라이포드 최후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듀얼게이지를 소모를 같이 하는 대신에 데미지가 더 세지는 트라이포드예요. 따라서, 반월섬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 변경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넘어오자마자 지금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반월섬을 쓰시게 되면, 데미지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맹룡열파든, 청룡진이든, 먼저 꽂아서,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회복을 해준 다음에, 반월섬을 쓰셔야 돼요. 반월섬에는 질풍 정도 꽂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량추, 챙기셔야 됩니다. 레벨은 안 올려도 돼요. 굳이 레벨을 올린다면 4레벨 정도 올려주시고 빠른 준비 혹은 탁월한 기동성을 챙겨줍니다. 카운터 스킬이에요. 그래서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성각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로 씁니다. 얘도 스킬 포인트를 부여를 하면은 탁월한 기동성 정도 주시면 돼요. 연안섬이 있습니다. 연안섬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로 얘도 4레벨 정도 주고 급습을 채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기로 쓸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청룡진입니다. 이 청룡진 같은 경우에는 10레벨을 찍어주시고요. 빠른 준비 필수입니다. 집중 공략에 치명적인 창 찍어주시면 돼요. 이 스킬은 파티원의 치명 시너지, 본인의 치명 시너지를 올려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치명타 저항이 깎이는 버프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집중이나 풍요를 꽂으시면 되는데, 북미 서버 기준은 집중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거기는 지금 캐릭터 레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화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먼저 꽂아 주시면 됩니다. 정령포 필수입니다. 빠른 준비 파괴하는 창, 약점 포착을 가시면 돼요. 유성 강청 같은 경우에는 약점 포착, 빠른 준비, 강력한 마무리로 갑니다. 강력한 마무리 트라이 포드는 치면타 적중률 100% 그리고 정령포의 파괴하는 창도 치면타 적중률이 100%예요. 집중 스킬, 사용시 치명타가 100% 터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질풍이 없다면 유성강춘에는 뭐출혈정도 꽂아 주셔도 되고요 뭐 딱히 크게 룬의 제약은 없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창술사에는 딜러 직군 중 유일하게 반격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룡세라는 스킬인데 전룡세를 사용하시게 되면 트라이포드는 화력조절, 급소강타 정확한 공격 내지는 확고한 신념 급소강타, 정확한 공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본인이 스킬 포인트가 조금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나무 스킬을 좀더 찍어서 최종적으로는 열공참, 연안섬의 딜로 트라이포드를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회선창 같은 경우에는 내리꽂기, 약점 포차 연속회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한국 서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서버에서는 이걸 갖다가 오난 이집 스킬 트리라는 사이클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 스타트는 집중이든 나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다 채워서 그 버프를 활용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치명타를 먼저 발라줍니다 청룡진을 사용을 해주고요 맹룡열파를 사용하시거나 반월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아이덴티티가 안 찼다 이제 그때 나머지 스킬을 좀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반복 정룡 유성 안 찼으면 나선창 정도 사용 그리고 청룡진 맹룡 반월섬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집중 스탠스에서 나무 스탠스로 넘어오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로 넘어와서 청룡진을 쓰고 그리고 각성기를 쓰게 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절정 창술사였고요. 절제 창술사입니다. 이 절제 창술사는 집중 스탠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난무 스탠스의 데미지 자체를 올려 주는 캐릭입니다. 따라서 이 캐릭은 스킬 사이클 자체가 절정보다 스킬을 덜 쓰는 사이클이에요. 이 캐릭은 북미 기준은 치명 반에 신속 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각인 같은 경우에는 원 안에 기습의 절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원안의 예리한 둥기에 절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캐릭은 북미에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스킬 자체를 읽어 보시게 되면 공격 타입이 거의 다 백어택 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인 채용이 낮고 군단장 세트 효과가 적용이 안되는 북미 서버 시점에는 절제가 딜이 많이 낮습니다 절정에 비해서 뽑기도 힘들고요 따라서 사멸템이라는 세트 효과가 나온 이후에 추천을 드리고요. 좀더 심도 있고 디테일한 설명은 차후에 북미 서버에 군단장 업데이트가 되고 세트 효과가 적용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룡지는 똑같습니다. 빠른 준비, 집중 공략, 치명적인 창 사용해 주고요. 연안섬 맥스 찍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에 최후의 판단에 광의창 정도 찍어 주고요. 열공참, 남무특화의 강화된일경에 초급회전 정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일성각은 이동기로 사용을 하던 절정과는 다르게 얘도 딜이기 때문에 탁월한 기동성, 최후의 판단, 강회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량추 채용을 하되 얘도 카운터 스킬로만 채용을 합니다 맹룡열파 찍어줍니다 빠른준비 추가백이 각성 정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반월섬 남무특화 최후의 판단 돌격배기 혹은 강풍배기인데 강풍배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해서 스킬을 적용을 시키면은 풍진격 회선참, 선풍참은 열공참, 연안섬 중에 스킬을 채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개를. 절제 같은 경우에는 단죄 심판룬을 활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열공이나 연안섬에 단죄를 꽂아주고 반월섬에 심판을 꽂아줍니다. 창수사는 한국 서버에서도 전체 직업군 중 다섯 번째로 인구수가 많을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매력적인 직업인 만큼 여러분도 키워보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파이팅!